누가 봐도 소름 끼치는 비주얼로 많은 사람들 혼절각 세우고 있다는 꼽등이. 그런데 이게 웬걸? 이 꼽등이 녀석 폭염으로 인해 진화됐다는 소문이 있네.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이 썰의 정체, 그 진실이 궁금하다면 딱 집중. 난 벌레 따위 일도 무섭지 않아. 그래?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떠냐? 역대급 기이하고 끔찍한 비주얼을 가진 크리토노토스 겐지스를 소개하겠다. 송충이와 나방, 진해를 마구 섞어 놓은 듯한 기괴한 몸통은 물론 흰색, 검은색, 빨간색을 합친 화려한 빛깔까지 가지고 있으니 과연 첫인상부터 압도적인 클래스를 자랑할 만하지? 저렇게 특이한 생김새라면 희귀성을 가질 법도 한데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심지어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자주 발견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엔 안 나타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네. 아무튼 이 녀석을 보자마자 첫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날개 뒤에 장착된 촉수라고 할 수 있지. 몸통보다 더 큰 크기와 함께 기이한 털까지 합쳐져 흡사 괴생명체를 연상케 하는 이 촉수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수컷이 암컷을 유혹할 때 쓰인다고 한다. 이 기관이 활성화되면 무려 4cm까지 커져 네 갈래로 튀어나온다던데. 보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촤르르 끼치게 만드는 이 녀석. 몸 안에 독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은 지금 당장 멈추길 바란다. 워낙 얌전한 탓에 사람을 무는 일이 거의 없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독까지 없다고 하니까. 다만 실제로 이 녀석을 발견한다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탓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건 안 봐도 비디오일 듯. 잠시만, 근데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 벌레보다 더 괴기한 녀석이 발견됐다고 하네. 지렁이처럼 생겼지만 지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존재. 그 이름 끔벌레라고 한다. 생김새와 함께 지렁이처럼 주로 모래나 펄 속, 해조류 사이나 바위 밑에 서식하여 지렁이로 많이 오해사기도 하지만 몸 길이가 최대 30m를 넘기며 지렁이보다 훨씬 더 우월한 피지컬을 자랑한다고. 저 기다란 기럭지를 감당하기 위해 육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어 개나 개지렁이 등의 생물을 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엔 한강에까지 나타나서 우리 한국인들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데? 왜냐면 이 녀석들 중 몇 마리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다네. 심지어 이 녀석이 성체가 되면 안 그래도 충분한 독소, 갈수록 더 뿜뿜해져. 이 독소로 수많은 벌레들을 마비시킨 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고 한다. 그래서였을까 한강 하류에 이 녀석들이 떼지어 나타나 이곳에 종사하는 어부들이 큰 타격을 맞는다고. 얼마나 심했던 건지 어부들이 끌어올린 그물망엔 물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붉은색 연체동물들만 우글거렸는데. 그렇다. 모두가 예상한 바와 같이 이 녀석은 끔벌레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행주대교 부근에선 이 녀석 때문에 실뱀장어 90%가 폐사되어 실뱀장어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은 재앙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냥 죽을 맛이라고 하던데. 아무리 수중 생태계의 파괴자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다냐. 근데 바닷속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이 나타났다네. 사마귀? 아닌가? 그럼 새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뭘까?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생명체의 정체, 사마귀도 새우도 아닌 그 이름은 바로 갯가재라고 한다. 나는 살면서 저런 거 처음 본다만 알고 보니 이 녀석 전 세계 어딜 가나 볼 수 있다더라. 나는 별로 마주치고 싶진 않은데 말이지. 아무튼 이 녀석이 가장 자부심 느낀다는 부위가 있다. 그건 바로 앞다리. 그 중에서도 앞다리 모양에 따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네. 그 첫 번째는 바로 남모양인 스피어형, 일명 할퀴기형이라고 불리는 이 유형은 날카롭게 상대를 베어 상대의 피가 빵 터져나올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들 대부분은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데
멋진 기술에도 불구하고 스피어형 녀석들이 가장 탐내는 유형이 두 번째 공모양인 스매셔형이라고 하더라. 권투처럼 상대를 팬다고 하여 이른바 펀치형으로도 불린다는 이 유형은 펀치를 날리는 순간 속력이 매우 빠르고 강력해서 일반 유리나 단단한 산호까지 깰 수 있단다. 확실히 왜 스피어형이 욕심내는지 알 것만도 같네. 이런 강력한 앞다리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 천적인 문어한테 선빵을 날릴 때도 있다던데, 더 대박인 건 만약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문어일 경우 그냥 잡아먹는다고 하니 정녕 문어가 니 녀석 천적이 맞는 게냐. 하지만 이렇게 강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생태계에선 겨우 중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한다네. 그럼 이번엔 최강 포식자를 만나러 가보자. 바다의 최강은 당연 상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다면 이런 상어는 어때? 전혀 상어답지 않은 비주얼로 약 8,400만 년 전부터 존재하여 이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다는 주름상어.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주름도 거의 없는 데다 몸도 일반적인 상어의 생김새와 다른데 이름이 주름상어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 녀석의 아가미 모양이 프릴 장식을 닮아 지어진 영어명이 프릴드 샤크인데 이 이름을 우리말로 직역하게 되면서 주름상어가 된 거라고. 어쩐지 외모와 이름이 전혀 매치가 안 되더라. 그런데 나는 이 녀석 또한 초면인데 알고 보니 수심 500m에서 서식하는 심해어라네. 별난 녀석 다 깔렸다는 그 심해에서도 아주 특이하기로 소문 자자한 이 녀석. 왜냐고? 먹이 먹는 방법이 뱀과 유사하기 때문이지. 보통의 상어라면 뾰족한 이빨을 이용해 먹이를 잘근잘근 씹어 삼키지만 이 녀석은 다른 상어와 달리 먹이를 씹거나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삼켜버리는데 이 녀석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빨 때문이라고 한다. 이 녀석은 이빨 안쪽으로 홈이 파여진 탓에 이빨이 먹이를 붙잡아 빠져나갈 수 없게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였던 이 녀석에게 발견된 딱 한 가지 안타까운 점. 그건 바로 아래턱이 너무나도 긴 탓에 턱을 완전히 닫을 수 없어 항상 입을 멍하니 벌리고 바닷속을 거느린다고 한다. 나도 어릴 때부터 타고난 환상적인 주걱턱 덕분에 날마다 멍 때리는 것 같다고 오해 많이 받는데 이 녀석도 참 스트레스 엄청 받겠네. 아무리 별나고 특이해도 그렇지 이 녀석들은 좀 심했던 것 같다. 나도 영상 만들면서 몇 번이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보다 더 역대급인 녀석들이 등장할 거란 예고를 남기며 오늘도 저나 깨나 동심을 바싹하게 깨부순. 아, 이게 바로 산타 아이가.